네, 화제의 인물, 화제의 소식을 전하는 People and Issue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취업과 창업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일자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기자님이십니다. 네. 한국경제TV의 박준식 기자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해주실 핫 이슈가 사실 우리가 누구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르바이트에 관한 얘기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예, 제가 오늘 이날을 위해서 아주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예. 준비를 했다는 게 방송 원고를 준비한 게 아니고요. 사실 제가 이 알바로 점철된 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요. 아, 정말요? 네, 저는 알바 배틀에서도 이겨본 적도 있고요. 네. 알바 배틀은 어떤 거예요? 아, 누가 알바 많이 했는지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알바 중에 말씀해 주실 만한 거 있으세요? 제일 재밌었던 거는 올림픽대로에서 나무 수회는 아르바이트가 있었는데. 나무 수를 세는 거요? 네. 네. 올림픽대로를 따라다니면서 나무가 몇 그루가 있고 어떤 수종이 두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하고 제일 마지막 날 했던 그 코스의 마지막 날이 하이라이트인데 이 남산에 있는 나무를 세는 겁니다. 오 마이 갓. 근데 무식하게 남산을 가서 다 다니는 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이 플롯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몇 개 샘플을 해서 하는데 거기는 인도가 있는 데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이 산길을 다니면서 이제 나무를 세서 이제 그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용을 못했습니다. 왜요? 예, 통계상에 오류가 발생을 해가지고 결국 보름 동안 했던 통계는 다 무효가 돼서 네. 예, 그 해에는 나무 수가 없었다는. 보수는 좀 괜찮았어요? 그때 보수가 겨울이었었는데요. 네. 상당히 높았던 수준이었었고 예, 지금도 만약에 그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알바 네. 배틀에 정말 붙어도 네, 지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알바 경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오늘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정보들 전해주실 수 그래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 고3 수험생들이 이제 수능 끝나고 아르바이트 많이 또 도전을 할 것 같은데 네. 그 조사 결과가 있죠? 설문조사? 예, 예. 지금이 아르바이트의 가장 핫 피크입니다. 고3들이 수능을 보고 재수생들이 수능을 보고 이제 대학교 입학하기 직전까지 이 짬을 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정말 피크 시절인데요. 그 10월 달에 비해서 11월 달에 숫자만 보더라도 한 달 사이에 무려 그 알바를 하겠다고 알바 사이트에 그 등록한 구직자가 5배가 달한다고 합니다. 한 달 사이에? 예, 한 달 사이에 구직자가 예. 5배가 늘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굳이 신청한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예. 좀 통계를 보면은요. 네. 그 18세에서 20세까지 신규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라고 이력서를 낸 경우가 11월 달에 16,000건을 넘었습니다. 하루 평균 한 1,200건 가까이 되는 건데요. 이게 과연 어느 정도 되는 거냐? 네. 수능 전날인 전날과 비교해서 수능 전날 일주일치를 따졌더니 모두 한 3,800건 넘게 등록을 했는데 수능 끝나고 일주일간 그걸 비교해 보니까 15,000건 넘게 등록이 됐습니다. 3-4배 이상? 예, 5배 가까이 아주 11월 달 한 달 사이에 급증을 한 거죠. 와.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 사실 네. 저도요 예. 이 수능 끝나자 말자 인천에서 이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기억이 맞아요. 갑자기 나는데 아무래도 고3 수험생들이 시험이 끝나자마자 하고 싶은 것 예. 1위가 또 아르바이트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제가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 아르바이트를 한다라는 거는요 학교를 떠나서 뭔가 내 일을 찾고 내가 스스로 어떤 경제적인 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부모한테 가정한테 거기서 독립돼서 나만의 이제 뭔가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는 첫 단계가 아르바이트. 네. 예, 이제 학교 생활 끝나고 이제 그 단계다 보니까 이 막연한 기대감하고 약간 좀 호기심이 있습니다. 네. 호기심. 맞아요. 예,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이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나 이 알바에서 이제 일하는 젊은 뭐 점원과의 어떤 뭐 스캔들이라든지 뭐 해프닝도 있고 어떤 거는 드라마에서 보면은 참 재밌고 이게 알콩달콩 하거든요. 네. 사장님과의 로맨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좀 모를 때니까 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보기 좋은 모습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좀 그래도 좀 머리에 이제 좀 생각 있는 학생들은 아 이제 대학 가기 전에 어떤 사회 경험을 좀 미리 해보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내가 이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냐. 또 그리고 일부 또 대견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큰 돈은 안 되지만 네. 어떤 뭐 대학 등록금이라든지 생활비라도 내가 좀 보태는 네. 그런 한번 장한인을 해보겠다. 이게 네. 제 경우인데요. 예, 저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사실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지금 본인이 장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적지 않은 이 등록금 부담을 완화를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네. 근데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은요 이상하게 또 쉽게 쓰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오가는 데 쓰고 먹다 네, 보면 쓰고 그래요. 월급 다서 한턱 쏟아 보면 쓰고. 네. 아무튼 뭐 대학 등록금 때문에 부담을 느껴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 네. 참 고생이고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학생들. 그렇습니다. 예. 학생들 자체가 많은 고민들을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요 이 아르바이트 전선에 생각 없이 나섰다가 이렇게 피해를 보는 학생들도 꽤 많다고 하죠.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어떤 뭐 알바생 얼마나 늘었다. 뭐 얼마 받는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이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는 제 경우도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포함이 되는데요. 네. 이 어린 학생이라고 해서 어리다고 해서 이 어리석게 구는 가끔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네. 아, 못됐죠. 네, 나보다 어리니까. 아직 학생이니까. 잘 모를까봐. 네, 모르니까 아주 터무니없는 대접을 하고 터무니없는 이 처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그러다가 큰 코를 다치고요. 예,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이 아르바이트 고용하시는 고용주분들께서는 꼭 기본적으로 법에 지켜져 있는 근로조건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조건은 꼭 숙지를 하셔가지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뭐 저도 이제 그 고3 때 수능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할 때 네. 컵을 깼었는데 나중에 그 컵값을 굉장히 부당하게 청구를 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어리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죠. 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특히 미성년자, 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조사를 했더니 10개 중에 9곳 가까이가 위법을 했고요. 뭐 어떤 걸로 위법을 했죠? 예, 근로조건이라든지 어떤 급여라든지 최저임금 같은 데서 그 적발되는 업체들이 한 개만 된 게 아니고요. 적발된 업체는 두세 개 항목에서 되다 보니까 아주 상당히 많은 위발 적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런 생각합니다. 고용부에서 천장 지도를 나와서 적발을 해봤자 그냥 뭐 공무원들만 해봤자 뭐 하겠냐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실제로 사법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벌써 오랜만에 해도 세 건의 사업장에서 사법 처리가 발생을 했으니까 사실 사법 처리라 그러면은 벌금도 맞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도 삽니다. 예, 이 부분들을 꼭 명심을 하셔가지고요. 예. 꼭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조심하라고 하는 네. 부분에 분명히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단어가 저는 비속어인 줄 알았더니 국어 사전에 등재된 단어더라고요. 이 호구로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알바생들을. 그 근로기준법 속에 최저임금 기준이 나와 있죠. 예. 예, 이 부분들을 근데 실제 몰라서 이거를 안 지키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예. 일단 최저임금 지금 수준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현재는 올해 기준입니다. 시간당 4,580원이고요. 네. 내년 되면은 4,860원으로 이제 인상이 되게 됩니다. 네. 야, 과연 지금 1시간에서 4,580원 받으면 한 달에 얼마를 버느냐? 생각보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치면은요. 103만 5천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리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지만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은 한 달에 무조건 103만 5천 원 이상은 줘야 되고 그 이상은 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겁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최고임금제가 아니고 최저임금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적어도 이만큼은 받아야 된다라는 건데 모르고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나 내가 어리기 때문에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들을 조금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요. 일을 하다 보면 수습기간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잖아요. 이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이 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 아닐까요? 네.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장난을 치시는 분들이 있고요. 모르는 이 아르바이트생들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인턴이라든지 보통 직장에서는요. 그 3개월 미만, 그러니까 단기 기간 동안 수습 기간이라든지 견습 기간 동안에는 급여에서 일정 부분을 빼고 급여를 낮춰서 이제 월급을 지급을 했다가 3개월 이상 되면은 다 본봉을 주지 않습니까? 이거를 아르바이트생들한테 동일하게 적용하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아직 안 맞기 때문에 시급을 다 받을 수 없다. 절대 아니고요. 법으로 1년 미만에, 왜냐면 아르바이트를 뭐 10년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렇죠. 예, 대부분 단기간, 3개월에서 6개월, 길어봤자 1년 안에서 그렇죠. 단기간에 걸치기 때문에 이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그런 수습기간에 걸쳐서 받는 임금 그 삭감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법에 정해진 대로 100%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이게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수습 기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때는 너는 돈을 반만 받아라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낚시에 낚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고등학생들은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다르지 않나요? 예, 법으로 달리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8세에서 20세 사이에 이 그 미성년자 같은 경우하고 18세 미만의 고등학생들 아니면 고등학교에 준하는 청소년들의 일하는 시간은 달라집니다. 그 하루에 7시간 이상 할 수가 없고요. 한 주간, 일주일간 따지면은 40시간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호가 되어 있군요. 예, 다만 본인이 이게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뭐 있기 때문에 좀 연장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사업주가 학생 오늘은 좀 일이 있으니까 뭐 더 해달라. 그러면은 하루에 한 시간 연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대신 한 시간 연장을 하면은 당연히 연장 수당이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야간에는 원래 법적으로는요. 지금 특히 편의점 같은 데 보면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밤을 새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요. 법적으로 18세 미만의 학생들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허가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허가한 그럼 업소의 종목들이 조금 있을까요? 있습니다. 허가 종목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사행성. 아, 네. 사행성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되고요. 절대 안 되죠. 예, 그리고 네. 타당한 이유가 있고. 나 지금 밤이 안 되고. 예, 그다음에 그대 조건상에서 아르바이트 학생하고 고용주하고요. 어떤 합의 사항이 있었을 때는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고용부의 네. 장관의 허가가 있을 경우엔 네.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서 볼 때는 밤 늦게까지도 일하는 학생들을 맞아요. 자주 학생들.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요. 학생들도 이 근로자가 되게 되면은 왠지 휴가도 제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떤가요? 그렇죠. 사실 이 아르바이트생들도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합니다. 네. 네. 어떨 때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꽤 둔하고요. 하루 좀 쉬고 싶다. 쉴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예. 예. 일주일에 15시간 일을 하고 1개월 이상 꾸준히 나왔다 그러면은 하루에 유급, 그러니까 돈을 지급하는 네. 휴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현실적으로 물론 잘 적용이 안 되죠. 그렇죠. 사장님, 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루 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학생 쓰겠다. 사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상으로 사업주가 부당하게 야간이라든지 휴일 근로를 시키고 이거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은 아주 좀 벌금이라든지 네. 좀 정해 셉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사실 지금 이야기를 하나하나 네. 들을 때마다 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이런 법들이 없었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몰랐을까, 들 정도로 우리가 또. 네 너무나 네. 보장이 잘 되어 있었네요. 그래요. 네. 그런데요 이제 사실 우리가 슈퍼 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우리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할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슈퍼 을이잖아요. 말도 그렇죠. 잘 못하고 때문에 이런 좀 부당한 사례들을 막을 수 없는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을까요? 네. 이 부분은 근로자 포함해서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꼭 숙지를 해야 되는 게요. 예. 이 아르바이트도 정말 일입니다. 어떤 기업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어떤 자기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조건인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근로계약서. 예, 근데 몰라서 귀찮아서 그리고 관심 없어서 근로계약서라는 걸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을 해야지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어떤 처사라든지 불리한 대우를 받았을 때 예. 어떤 법적 대응 이제 그런 부분을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요. 꼭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가끔 오해를 합니다. 근로계약서라는 게 그러면은 난 모르겠다. 이게 뭐가 근로계약서인지. 네. 근로계약서라는 게 이게 표준 양식은 있지만은 예. 일종의 자기가 일을 하겠다라고 계약을 하는 어떤 그 서류라든지 아니면 양식이 있으면은 그게 근로계약서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꼭 약식 계약서라도 작성을 해가지고 근로시간이라든지 조건 같은 거를 명기된 거를 하는 게 상당히 나중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불리익에 예,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럼 그냥 종이에다가 몇 시간 일하고 얼마를 받겠다라는 내용을 하고 서로 서명만 하더라도 나중에 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따져볼 문제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양측의 동의엔 합의서가 있다 그러면은 네. 거기에 중고해서 충분히 반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약식 계약서라도 꼭 해야 되고 더 좋은 거는 정식으로 정해진 근로계약서 기준 양식에 맞춰가지고 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가장 정답이겠죠. 그렇군요. 근로계약서를 죄송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없이 모르고 안 쓰고 일을 했으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들어갔을 때 굉장히 불리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실제로 어떤 법적 분쟁이라든지 야, 너 왜 나중에 딴 소리 하냐. 너 처음에 왔었을 때는 이거 조건이 아니었었는데 예. 사실 증빙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사업자하고 근로자 아르바이트 학생하고 예. 구두상의 오간 내용이라든지 그것도 증빙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사실은 그거는 나중에 서로 입증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집니다. 그쵸. 예를 들면 옆에서 누가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당사자 간에 사장하고 아르바이트 학생하고 둘이 얘기한 걸 나중에 서로 딴 얘기하면은 사실 그거를 증명하기가 법적으로 어렵죠. 그렇죠. 매번 녹음을 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간이 약식 계약서라도 서명을 하는 게 상당히 이게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약식이라도 약식을 쓰시라는 게 아니라요. 이 표준 계약서가 있지만 약식이라도 써 놓으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네. 네,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아르바이트생의 입장에서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참 필요할 것 같은데 자, 그 외에도요. 이 사업주가 꼭 지켜야 될 내용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아르바이트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가지고요. 네. 예전에는 뭐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줄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고등학생들 경우에 따라서는 초등학생들하고 중학생들도 어떨 때는 뭐 재미삼아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8세 미만은 당연히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조건들이 있고
18세 미만, 특히 13세에서 14세. 예. 13세에서 14세가 뭐냐면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막 들어가서 예. 요즘은 초등학교 졸업하면 자기가 어른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일이에요. 중학교 되면은 이제 아 내가 내 스스로 한번 돈을 벌어보겠다 해서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무턱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좀 복잡합니다. 지방 고용노동관세에서 발급하는 취직 인허증이 있어야지 13세에서 14세 사이 어린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허증을 받는 것도 좀 기준이 있을까요? 그 당연히 기준은 있고요. 네. 부모의 동의도 필요하고 본인의 어떤 확인 절차도 필요하고요. 네. 여러 가지 좀 복잡하긴 한데 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거는 아마 일견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했었을 때 과연 무턱대고 일을 당장 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부모들과 상의를 해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일을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말아야 되는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층층이 한번 감시를 하는 차원에서 네. 그런 인허증이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나저나 요즘 많은 스마트폰에서 또 어플리케이션 우리에게 도움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들은 아주 유용한 어플리케이션 하나 있거든요. 신고해 앱. 이게 우리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아주 도움되는 거라고요? 요즘 뭐 초중고 대학생 물론이고 스마트폰 다 요즘 하나씩 갖고 다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유용한 웹들을 많이 봤는데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생각하는 학생들이라 그러면은 아르바이트를 준비한다 그러면은 정말 이 앱은 꼭 다운 받아야 됩니다. 네. 유명 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 앱이라고 이렇게 신고 앱. 예, 물건명이 있는데요. 예, 여기 보면은 어떻게 근로계약서를 체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예, 그 충청도에서 이 피자집에서 피자. 성희롱이라든지. 하나요. 네. 근데 성희롱이라는 거는 꼭 성이 다를 때만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동성 간에도 어떤 물리적인 성희롱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난 사장님 싫어요. 직접 대놓고 얘기 못 하거든요. 그렇죠. 아르바이트 끝났는데 전화해서 우리 사장님 신고해 주세요. 우리 사업 안 좋아요. 투자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또 어느 정도 익명성이 보장이 되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 앱 이쪽으로 해서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쉽고 편하게 익숙한 그 앱이니까 충분히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신고 앱 시스템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실까요? 네네.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신고를 하게 되면은요, 일단 그 아까 얘기했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전담 근로자가 바로 직접 연결이 됩니다. 네. 아, 바로? 예, 그리고 이 웹, 못 믿겠다. 웹은 솔직히 워낙 많은 게 오니까. 그럼 직접 이메일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직접 1대1로 바로 오면은 바로 이제 회신을 주는 이 구조적인 이게 시스템을 갖춰놨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 정말 너무 억울해. 나 이건 내가 들어가서 이 하선을 해야 되겠어. 직접 얼굴을 보고 면대면으로 사실 신고하면은 좀 약간 속이 시원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전국에 47개의 지방 고용 노동 관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평일에는 밤 10시까지. 그리고 아르바이트는 아무래도 이제 주말에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후 6시까지 신고를 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꼭 이 부분들을 챙겨가지고 그렇군요. 앱을 사용하든지 아니면은 지방 관서에 가든지 뭐 124 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봐도요. 충분히 안내해 준다 그러니까요. 한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도요. 요즘 뭐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뭐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런 거 가입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가능한 부분인지도 궁금해요. 산재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산재보험 가입이 필수라는 사실 자체를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봤더니요. 45.7%가 산재보험이 아르바이트생에 가입이 되나요라고 설문조사에서 나왔다는 걸 보면은요. 아직도 사업주 분께서는 모르는 거고.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 입장에서도 꼭 지킬 게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보면은 음식점이나 요식업이나 아니면 식당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요. 그 식당이나 요식업에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그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몰라요. 보건증 발급 없이 만약에 그런 데서 일을 하게 되면은 본인도 처벌을 받고요. 사업주도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식당에서 보면은 한 두세 명. 이렇게 영세한 식당이 많다 보니까 모르는데요. 꼭 그런 요식업이라든지 식당에서 일하려면은 보건증이 필요하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알바생 같은 경우에도 꼭꼭 챙겨야 될 정보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본인이 받아야 되는 혜택에 대해서도 자신이 스스로 또 챙겨야 되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고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좀 친절한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르바이트에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뭐 관련 법규나 대책 등
다양한 이야기 또 마지막으로 전해주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신지요? 예, 제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어린 학생들이라고 해서 어리석지 않습니다. 절대 법 지키시고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준비하는 학생들도 무조건 편하고 그냥 남들 봤을 때 이렇게 좀 좋아 보이는 아르바이트. 그 시급이 짭니다. 네. 기왕 아르바이트에서 사회 경험하고 경험 산다 그러면은 좀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회계를 부려볼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을 지켜줄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건강하고 즐거운 아르바이트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박준식 기자님 아침부터 나와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